안녕하세요. 전매가 오늘 또 무지 왔는데,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었나봐요. 그래갖고 물이 너무 많아갖고, 호피 탐사를 할지 못할지, 가봐야 알겠네요. 혹시 탐사를 하게 되면, 보여드릴게요. 이 돌도, 하얀 살롬 같은, 그 무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. 진짜 아름답네요. 앞뒤가 다 이렇게 살롱 같이 점점점 찍어져갖고 이쁘네요. 여기는 아주 조그마한 애기 호피가 한점 있네요. 오늘은 호피를 못볼줄 알았더만 그래도 이렇게 한점 보네요. 이 돌도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. 작아도 너무 이쁘답니다. 진짜 색깔이 이쁘네요. 물이 너무 많아갖고 돌밭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. 이거 이쁜 그림이 한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사람같이 보이고. 여기도 문양석이 멋있게 나온 돌이 또 이렇게 한점 있네요. 호피는 오늘은 못 찾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문양석이라도 제가 있으면 가끔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어쩌면 그 허리봉 같이 생겼고 또 어찌면 주머니 같이 생겼죠.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겼답니다. 이 돌도요, 오석인데, 조금 특이하게 나왔죠. 또, 열쇠 같이 생겼네요. 그, 문이, 옆에 이렇게 딴 열쇠 같이 생겼죠. 이 돌도 참 멋있게 생겼네요. 뒤에는 이렇게 생겼네요.
이 돌도 색깔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. 돌은 다 이렇게 입은가 봐요. 이렇게 여러 가지 문양이 있어갖고 돌들이 너무 아름답네요. 이것은 꽃맹키로 생겼죠. 돌도 아주 광질이네요. 깡깡해요. 아주 광질 좋은 돌 같아요. 돌밭이 없는데 조금 나온 지가 그래서 이렇게 가끔 애기가 한 점씩 보이네요. 쉬운 애기라도 반갑죠.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호피가 한 점 있습니다. 슬라마 이거 보세요. 호피 한 점이 했어요. 아니야 커 좋아. 여기도 또 조그마한 거 한 점 보이네요. 아이고 귀여워라. 여기도 한 점이 있네요. 이곳은 은섭씨가 오시갖고 다 탐색을 해갖고 있나봐요. 그래갖고 없네요. 우리만 해서 돌밭은 없지만 그래도 호피 아니라도 이런 이쁜 문양석을 보여드리니까 제 성의를 봐서 끝까지 잘 봐주세요. 바닷물같이 물이 출렁출렁 흔디가 또 호피가 한 점 보이네요. 아이고 이것도 귀엽다. 쬐까네. 애기야 애기. 이런 귀여운 돌 또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.